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이 사랑이 아빠예요. 여러분 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추워. 자, 이럴 때는요. 네. 추울 때는 아주 맛있는 빵이 생각이 납니다. 무슨 빵? 붕어빵이랑 호빵이요. 맞아요, 호빵. 어떤 호빵이 나왔냐 궁금하죠? 네. 아빠가 직접 다 사왔어요. 짜자자자. 우와, 이건 피자 호빵에 단호박 치즈 호빵이에요. 세 번째 짜자자자. 꿀슈크림 호빵. 사실 요즘 유행이잖아요. 꿀젤리 유행이죠. 근데 호빵에도 이제 꿀젤리가 나온 거예요. 꿀고구마 호빵이 또 새로 나왔고요. 와우. 로제. 아니 이제 호빵에도 로제 호빵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네. 새로운 호빵들이 올해 나왔어요. 여섯 종류가 나왔는데 우리 재작년 작년 같은 경우는 네. 미니언즈 이런 게 나왔어요. 아, 캐릭터 호빵을 먹어봤는데 네. 오늘은요 아주 맛있는 새로운 호빵들을 사랑의 아빠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맛으로 승부한 거예요. 맞아, 이건 맛이야. 지금부터 사랑의 아빠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빵은요. 네. 야, 요겁니다. 요 호빵. 자자. 색깔도 너무 이뻐요, 그쵸? 이거 무슨... 단호박 그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바로 피자 호빵인데요. 피자. 이렇게 딱 보면 무슨 햄버거 같아. 그게 햄버거 같이 생겼네. 이제 반을. 자, 하나, 둘, 셋. 여기 김나는 거 봐. 우와. 여러분 이거 이게 피자 호빵이에요. 피자 호빵. 자, 과연 피자 맛이 나는지 우리 먹어봐야겠죠. 아, 근데 냄새부터 이제 피자고요. 냄새도 피자고 맛도 피자야 진짜. 근데 이거는 네. 그냥 우리가 맛있다. 알고 있는 그런 피자 맛? 피자 피자 호빵 맛이에요. 맛있다 이것도. 맛있다. 야, 먹고 나서 우리 최고의 호빵을 한번 뽑아볼 거예요, 사랑아. 이거 괜찮은 맛있는 맛있지, 거 괜찮지. 자, 두 번째 호빵은요. 아, 이게 이겁니다. 단호박이구나. 짜자자잔. 이게 단호박 치즈 호빵이에요. 일단 노란색이잖아요, 그렇죠? 이쁘죠, 여러분. 이거 한번 찢어볼게요, 여러분. 찢어보면 냄새 혼나겠죠. 자, 속은 어떨까요? 하나, 둘, 셋. 짜자자자자자자자. 우와, 우와, 보세요, 보세요. 우와. 이게 단호박이 원래 이렇게 노랗거든요. 단호박 치즈예요. 보니까 치즈 있어 있어 있어. 여기 여러분 치즈 있어요. 치즈 보이세요? 여기 있죠. 여기. 네, 여러분, 치즈 단호박.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먹을 때 이거 혹시 뭘 입천장 데이면은 어떡해. 뜨거우니까 안 먹어야 되니까 조심해서. 자, 단호박 있고 치즈 있습니다. 단호박 치즈 호빵. 되게 달다. 와, 엄청 달다. 달고 맛있어. 단호박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원래 단호박이 여러분 단호박 호박이 달아요. 근데 여기다 치즈까지 있으니까 이거 별미네. 너무 맛있다. 와, 단호박 치즈 생각보다 맛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맛있어, 그치? 생각보다 맛있어. 천장 뒤인 것 같아. 뜨거웠어. 오케이. 자, 이번에는 바로 민트 초코 빵이에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보세요. 하나, 둘, 셋. 진짜 민트가. 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보세요. 초코빵 안에 민트 크림이 들어가 있어요. 와우. 먹어볼까요? 빵이 제가 네. 먹어봤는데 살짝 초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빵은 초코빵이니까 화한 민트와 초코빵의 만남. 먹어볼게요. 와. 민트 맛이 너무 강해. 좀 색다르다. 여러분 제가 민초단인데 너무. 이게 민트가 화한 게 확 올라오네, 그치? 이거 거의 취향이에요. 근데 나름 한번 좀 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 네가 기대를 했는데 사랑이가 좀 잘 안 먹네.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민트 초코 중에. 아, 입이 아주 화해졌어요. 지금 치약 갖고. 네. 이미 했어, 네. 했어. 오늘 양치 안 해도. 양치했어, 칫솔질했어. 오. 노란색 궁디 쌍파. 빵빵. 이건요. 무슨 고구마 호빵이요? 꿀 고구마 호빵입니다. 예.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냄새가. 야,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냄새는. 와. 어머, 진짜 고구마 냄새인데? 이거는 그냥 고구마 냄새. 와, 이 자색 고구마도 있거든요. 이런 색깔 보라색의 고구마도 있는데 꿀
고구마 호빵이에요. 꿀고구마 호빵. 그러면 단단한 거죠. 먹긴 왜요? 내가 다 먹을 거야. 왜요? 너무 맛있어요. 그럼 아빠도 한번 먹어보자. 안 돼. 꿀고구마 호빵. 이게 제일 맛있어요. 먹은 것 중에. 뭔지 알겠지? 오! 와 이거 괜찮네. 사람이 잘 먹는다는 건 맛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이거 파소빵 같아. 파소빵 참. 이거 딱 보면 팥 호빵 같죠? 팥 호빵 아닙니다. 일단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뭐였지? 꿀 슈크림. 아 꿀 슈크림. 슈크림 호빵이에요. 꿀 슈크림 호빵. 그래가지고. 노란색일 것 같은데 볼까요? 하나 둘. 야 열어볼까요? 자자자자자자자. 오! 슈크림이 들어가 있네요. 슈크림. 이게 꿀 슈크림 호빵이에요. 노란색의 슈크림.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오 슈크림. 슈크림 붕어빵도 있잖아요. 그렇죠? 팥 붕어빵도 있는데 슈크림 붕어빵 맛있잖아요. 과연 이 꿀 슈크림 호빵의 맛은 어떨까요? 냄새가 일단 슈크림이에요. 와 슈크림 향이 확 나네. 이 크림의 향이 확 나요. 오 정말 맛있을 것 같아.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볼게요. 와 이거 승리 너무 좋아하겠다. 이건 승리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우리 아이들. 그래 맞아. 이거 승리 맛이야. 어때? 괜찮아? 제 동생은 크림빵을 제일 좋아하는데 네. 딱 크림빵 맛이야. 야 요 보세요. 요 슈크림 딱 얹어서. 야 아빠 요 슈크림 먹을래. 자 오늘 마지막 내 거. 하나 둘 셋. 짜잔. 로제 떡볶이가 아니라 로제 호빵이에요. 짜잔. 자, 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잔, 속. 와. 이거 이렇게 붉어. 로제 색깔이 나오네. 로제 크림 파스타 같은 것도 딱 요 색깔이거든요. 자, 와. 내가 와. 작은 거 먹을래. 그래요, 아빠가. 아빠 큰 거 먹을게요. 자, 내 향. 우와. 자, 이게 로제 향이에요, 로제 향. 먹어볼게요, 여러분. 로제. 내 스타일은 어 사랑의 스타일 아니에요? 아빠는 괜찮은데 뭐 입맛은 다 다르니까. 어 근데 이 안에 닭고기도 씹히는 것 같고요. 크림 소스 좀 매워요. 약간 매콤한 매콤한 고추장 소스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로제거든요. 요즘 아주 핫한 네 편의점과 슈퍼마켓에 새로 나온 호빵들을 저희가 먹어봤어요. 여섯 가지를 먹어봤는데 네. 자 여섯 가지 중에서 사랑이가 가장 맛있었던 호빵은 어떤 호빵입니다 그러면? 저는 네. 꿀 고구마 호빵. 제 입맛에 가장 많이 맞았던. 아 그래요? 아빠는 다 맛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은 아빠는 나 문제일 것 같아. 로제 뭐예요? 고를 것 같은데. 아 로제도 맛있었어요. 로제는 두 번째로 할게요. 로제 두 번째로 아, 맛있었고. 아 그럼 첫 번째는 이거구나. 맞아요. 아빠는 단호박 치즈 호빵이 맛있었어요. 네 이것도 맛있었어요. 그쵸? 오늘은 이렇게 사랑이와 아빠가 이번에 새로 나온 호빵들을 맛있었어. 먹어봤는데요. 정말 맛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먹어보길 정말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맛있었습니다. 다양한 호빵들이. 최고.